제 자리가 있는 실험실이고요. 이렇게 보안경 함이 있어요. 각자 이름이 이렇게 써 있고 이제 실험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. 되게 뭔가 귀엽죠? 멋있는데요? 잠시 제가 실험실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. 오, 저 정말 고가의 장비들 정말. 연구원 한 명당 합성우드 하나랑 뒤쪽에 실험대 하나를 가지고 보통 연구를 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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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하세요. 실험실 지금 같이 쓰고 있는 실험실 동료들. 안녕하세요. 대부분의 연구원분들이 MBTI에서 I 성향이 많으세요. 저는 그중에서도 특이하게 E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. ENTP인데요. 아싸들의 인싸, 인싸들의 아싸입니다. 두둠칫! 오늘 그래서 무슨 실험할 거예요? 아, 저는 오늘 합성 실험 할 거고요. 화이팅! 화이팅! 오, 본격적으로. 오. 군인이 무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듯이. 오, 뭐야. 유독도 나올 수 있으니까 막을 수 있는 방독면이에요. 실험 시작할게요. 제가 어젯밤에 반응을 걸고 갔어요. 그래서 그걸 지금 오늘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정말 장기 전이네요. 끝에만 이제 용액이 닿을 수 있도록 넣어주면 쭉 전기액이 TLC를 타고 올라가면서 화학 물질이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. 아무튼 지방간 치료제를 만드는 중입니다. 그래, 아무튼 내 지방간 치료제 만드는 거예요. 그 정도 얘기만 우리가. 아, 네. 나 오늘 끝인 거야? UV 빛에 비춰서 이게 반응이 안 간 겁니다. 이건 망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뚜루루.